니콘 D5는 저조도 검출 능력이 중간부 측과점에서 마이너스 최대 4EV까지 상당히 강력한 저조도 검출 능력을 갖추고 있고, 주변부 측과점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3EV까지 강력한 저조도 AF 검출 능력을 동시에 겸하고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경쟁 기종을 상회하는 수준의 강력한 사양이 탑재됨으로써 저조도에서 AF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이 되겠는데요. 현재 실내는 2.8조리개의 상태에서 2500 ISO를 사용하고 250분의 1초 정도의 셔터 속도가 나오는 사양입니다. 오늘 밝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서 조명을 끄고 촬영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거의 빛이 간접 조명만이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고요. 지금 102,400의 최대 감도를 사용하고 셔터 속도가 100분의 1초가 나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빛이 살짝 있는 피사체의 경우는 약간 다소 느려지지만 AF를 검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빛이 거의 검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D5라고 하더라도 AF가 검출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연결해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지금 화면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어느 정도 빛이 살짝 있는 상태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AF를 검출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주변부 포인트로 마이너스 3위까지를 촬영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역시 중앙 포인트에서 약간 부족해지지만, 빛이 거의 없는 뭐 동굴이라든가 뭐 그런 자연적인 상황, 아주 새벽에 천체 촬영을 한다든가 할때 상당히 여타의 경쟁 기종에 비해서는 확실히 앞서 있는 저조도 AF 검출 능력을 갖춘, 탁월한 AF 성능을 갖춘 기종입니다.